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는 10년 넘도록 지역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올해 말이면 계양 문화시설 부지의 개발 방향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계양구 문화시설 부지.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달라진 건 없습니다. 건축물 안전을 고려해 기존의 짓담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문화시설만 지어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흉물이 돼버린 문화시설 부지는 인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올해 12월 중 사업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올해 말쯤이면 그 사업계획 방향 결정이나 사업 요건 검토 결과가 뭐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는 12월 달에요? 네, 실무적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정비 사업은 LH가 토지를 매입해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 주체를 도와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부지를 매입한 토지주는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박 시장은 현재 LH가 토지주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에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에서 이제 용역을 수행하면서 이제 그 사업 방안을 논의를 해보니까 토지주는 자기가 직접 개발하겠다. 하여튼 이런 의견들이라서 아마 이 LH가 직접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고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LH는 문화시설 부지 개발 방향과 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 중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